교재 49페이지 이제 피시면 되시고, 채권의 대손 회계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강좌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매출 채권 종류 나열하고, 우리가 채권과 채무 정리했었고, 상거래가 무엇이고, 상거래가 아닌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음이라는 부분에 거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드렸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바드론 같은 경우는 받아서 갖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오는 사건이 워낙에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회계 처리 부분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시험이 그쪽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매출 채권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채권의 대손 회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의 대손 회계라고 해서 나온 부분에 우리는 대손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대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대손이 생기려면 채권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채권이 먼저 생겨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잖아요. 나 권리가 있어. 그러면 채권이 생기려면 회사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 팔았어야 됐겠죠? 또는 노동을 제공하든지.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을 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다만 그 부분이 제공이 됐을 때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외상. 아, 나 돈은 받긴 했는데 어음 받았는데? 라고 하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 외상으로 매출을 하거나 어음을 회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미 들어오거나 이런 식의 형태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품 팔았으면 제품 팔았다, 상품 팔았으면 상품 팔았다라고 해서 대변엔 수익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차변에 채권이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돈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아, 나 외상 매출금 회수했어요. 정상도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어음 받았던 거 만기 때 결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끝나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나 지금 물건 팔았는데 받을 돈이 있고 또는 어음 받은 게 있었거든. 그런데 나돈못 받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근데 못 받게 생겼어. 라고 하면 아직 사건은 안 터진 거예요. 근데 못 받게 됐어. 라고 하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못 받게 된 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대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손.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었다. 또는 대손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상거래에서 발생되었던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미라고 했던 매출 채권이거나 또는 매출 채권을 뺀 나머지를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기타 채권을 나는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수 불가능하게 됐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생겼어라고 하는 부분. 그런 상황을 우리는 대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이 생기면 발생했다. 대손이 확정이 되면 확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되면 차변에 가지고 있었던 채권은 우리 대변에 와서 상계는 될 거예요, 여러분. 얘 상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에 대한 회계를 배우자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손의 회계는 이 차변에 제가 이거 물음표로 드렸거든요. 이 차변에 쓰는 이 물음표를 뭐로 쓸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대손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해서 이 자리를 정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책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제가 글을 조금 풀어서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 대손 회계 처리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매출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비용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걸 대손의 회계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 처리를 과거에 해서 가져다가 쓸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는 못 받게 됐다라고 하는 시점에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대손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 차감법과 그리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누구만 인정하고 있다?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업무에서는 야, 충당금 설정법밖에 안 된대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을 볼땐 대손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 차감법,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건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한다라고 했던 거지 방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배우시는 거고요. 그럼 직접 차감법이라는 건 뭔데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직접 차감법은요. 나못 받게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생긴 거죠. 그 불가능한 채권이 생긴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래요. 그 얘기는 나 정말 못 받게 됐는데 그러면 못 받게 됐다라고 하는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은 대변에 가서 보내주고 대변에 가서 우리 상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무엇해라? 차변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곧바로 써서 끝내주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 있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일단 요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시면서. 자,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충당금 설정법에 대한 걸 가서 볼게요. 자, 충당금 설정법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부분을 발생한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무엇해라? 추정해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회계 기초적인 얘기했을 때, 우리 회계 정보는 추정치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다만 제가 그거 추정치 얘기했을 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너못 받을 돈이 있을 수 있다라면, 야, 지금 추정을 해. 그래서 그 추정을 하고, 그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라. 그러면 나는 이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냥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 그럼 그게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신다라면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충당금이라는 부분은요, 언제 설정하실 거냐면 우리 결산할 때 해요, 여러분. 이 설정은. 자, 결산이란 얘기는 12월 31일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2월 31일에 우리는 남겨져 있는 채권이 있을 거예요. 나 아직까지 못 받은 돈. 그러면 남겨져 있는 채권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나이 중에 오래된 애들은 지금 연락도 안 되는 것도 있어. 이거 내년 가면 진짜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이만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결산서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저 다음 화면 잠깐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그 아래쪽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진짜 못 받게 되는 돈이 생기면, 아까는 추정이니까 여러분 진짜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못 받게 되면 너 어느 변에 해놨던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해놨지? 이 처리해놨던 부분을 무엇해라? 걔랑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못 받게 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네가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을 미리 설정해 놨었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무엇 해라? 상계를 해라. 근데 혹시 너못 받는 돈은 100인데 지금 대손 충당금 과거에 회계 처리한 게 70밖에 안 됐어? 그럼 여러분 상계할 수 있는 돈은 얼마밖에 안 돼요? 70. 그럼 30이 모자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 30이 모자르면, 부족하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끝내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충당금 설정법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왜 앞에서 안 보여드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상황이 나와야 원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얘기했을 때 제가 사고, 갖고 있고, 결산을 맞이하면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걸 팔면 처분하고 그네 가지에 대한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라고 했어요. 그럼 대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결산 때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으라고 나 회계 처리해놓게. 그래서 회계 처리해놨다가 진짜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걔랑 상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뭐 얼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또 예상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못 받을 일이 생기면 또 상계했다가 또 예상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우린 여기서 구분할 게 이거예요. 채권은 무슨 채권? 매출 채권. 또 무슨 채권? 기타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된 외상 매출금, 바드럼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과 관련돼서
대손 처리할 때 우리 부족했어라고 하면 대손 상각비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타 채권은 그렇게 못 써요. 그래서 대손 처리할 때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 상각비를 쓰지만 우리 기타 채권 여기서 미수금도 있고 선급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선급 비용도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은 기타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앞에 기타자를 붙여라. 자, 그리고 이유는 우리 비용은 영업비용이 있었고 영업의 비용이 있었어요. 영업비용은 누구와 누구였냐면 나 매출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야 라고 얘기했던 매출 원가. 그리고 관리와 판매적으로 쓴 돈이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영업적으로 발생된 상거래는 누가 봐도 판관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미수금, 우리 계약금이라고 얘기했던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 뭐 등등등 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매출채권이 아닌 건 기타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그 기타채권에 대해서 진짜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판관비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실제 계속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니, 지금 그냥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더 편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따져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라는 것도 배웠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도 배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얘기했을 때, 우리 수익과 비용은 발생 기준에 의해서 인식해라. 그 회계 기간에 발생된 것만 인식해라. 그리고 수익은 실현주의로. 그리고 비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익이 실현된 기간에 대응되게끔 들어오게끔 해줘라.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수익이 실현된 시기에 우리 대응되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비용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 뭐냐면, 자, 일단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비용이 맞고요. 자, 그러면 이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회계 처리할 때 내용을 좀 따져볼 게 뭐냐면, 야, 너 지금 아직까지 못 받은 돈이 있어? 자, 못 받은 돈은 채권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못 받을 위험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팔은 지 하루 된 외상 매출금, 이틀 된 외상 매출금, 3일 된 외상 매출금, 우리는 10년 된 외상 매출금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 돈을 띌수 있다. 우리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럼 이런 못 받을 위험성은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회수가 불가능할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팔은 지 하루 된 걸까요? 아니면 10년 된 걸까요? 그럼 10년 된 채권은 우리 가끔은 담당자가 바뀌면 이거 무슨 돈인지도 몰라요. 그전 담임자한테 인수인가 못 받아서 이러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 된건 우리가 회수하는 부분에 실제 어렵기도 하고 진짜로 그냥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제가 조금 길게 드린 것뿐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못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발생된 시기에 뭘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니, 야,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 들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야, 수익을 잡았다며? 너 지금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 대변. 그런데 차변에 누가 들어왔다? 나 외상으로 팔았어. 근데 이거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 매출금이 10년 된 채권이야. 이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있을 때 수익이 인식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들었는데 우리 직접법으로 처리하면 수익은 과거 거이고 비용은 올해 못 받게 됐다라고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수익 있을 때 비용을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이 적정성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차감법을 인정하지 않고요. 충당금으로 미리 추정해 놨다가 진짜 못 받게 되면 그 부분이랑 정리하는 거로 가라. 라고 하는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 충당금 설정법은요. 대차대조표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요.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외상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 대손상각비를 추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차대조표 접근법은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채권 잔액 비율법, 연령 분석법 또는 대손 실적률을 가지고 하는
또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가지고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채권잔액 비율법과 연령분석법을 씁니다. 자, 두 가지를 놓고 누가 더 정확하냐라고 묻는다면 연령분석법이 훨씬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회사는 이 연령분석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부분, 노력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채권잔액 비율법을 사용합니다. 자, 시험 보러 가셔서 별도의 얘기가 없다. 자, 별도의 얘기라는 건 무슨 법으로 대손에 대한 걸 설정하세요 라는 얘기가 없더라 라고 하시면 채권잔액 비율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입 밖으로 안 뱉는 건 채권잔액 비율법입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연령분석법으로 출제를 하고 싶다. 그럼 연령분석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세요라고 명확하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연령분석법은 이론 실기 모두 다 출제를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도입 배경을 놓고 봤을 때 ERP에서 좀 냈거나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산세무회계가 연령분석법에 의해서 우리 실기 문제도 현재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계산하는 방법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업에서는요, 연령분석법은 금융권이 많이 써요. 네, 금융법은 돈을 빌려주고 차입자들한테 은행은 돈을 빌려준 게 대여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걔는 돈놀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간 차입자들한테 몇년 만기 대출인지 얼마나 연장됐는지 그 관리가 다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그걸 뽑기가 쉬워요. 그래서 연령분석법은 실제로 금융권에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요 방법은 사지선다 출제는 최근 했습니다. 다음 중 무슨 부분? 충당금 설정법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대차대조 적금법에 해당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넘어가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대손의 예상 또는 대손의 추정에 대한 부분. 자, 대손의 예상 또는 대손의 추정이라는 건나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걸 무엇하자, 정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손의 예상이나 추정이 나왔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대손의 예상 또는 추정액이다라고 하는 건, 나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손 충당금 얼마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 진짜로 못 받게 될 돈이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못 받게 된다라는 걸 빼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회수 불능을 빼면, 회수 가능액이 되겠죠? 그래서, 회수 가능하게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불능액만 보는 게 아니니까. 불능을 빼면 회수 가능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우리는 12월 31일 결산 시점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평가해야 한다. 여러분, 평가자가 붙으면 항상 결산 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결산 때 하시는 거예요. 12월 31일에.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중인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우린 대손 예상 또는 추정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와서요,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금액 갖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정 과목이 있고, 이제 제가 중략은 해놨지만, 외상매출금, 뭐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글씨가 보여집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 자, 그래서 차변의 합계는 증가를 의미하죠. 자, 그럼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어느 변에 가서 감소? 대변에 가서 감소가 되겠죠. 우리 앞에 분기한 것만 생각해봐도 이 원리대로 나오죠. 그리고 항상 잔액은 자기 변에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만 원에서 얼마를,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1억에서 얼마를 빼시면 7천을 빼면 우리 외상매출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잔액은 얼마이다? 우리는 3천이다 라고 주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는 결산할 때이 금액을 기준으로 뭘 예상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3천 중에. 이것 좀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게 대손을 추정한다. 대손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남겨져 있는 채권의 잔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추정액 계산하는 부분은 채권잔액 비율법이 있고 연령분석법이 있다. 자, 채권잔액 비율법은요, 우리 남겨져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 얼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추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합계잔액 시산표의 채권잔액이 얼마였었냐면 12월 31일 현재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3천을 곧바로 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손 추정을 합니다. 자, 대손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예상을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일하러 가시면 선임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1% 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궁금하죠. 저놈 1%는 어디서 나왔나? 그럼 시험은 1%를 줄 수도 있고, 10%를 줄 수도 있고, 5%를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1%가 정답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1%라고 써드렸겠죠? 1% 써드린 적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니, 왜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얼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곱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 근거 마련해서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걸 추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되게 쉽게 입 밖으로 뱉지만 저 추정률을 내가 계산한다는 건 예전에 과거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니네가 유추하는 거지, 니네가 결정해야지, 내가 왜 얘기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률이란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근데 현업에서는 1%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라고 하는 세법에 가면 법인세법에 갔더니, 법인세법은 법인한테 적용하는 법이에요. 법인세법에 갔더니, 나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 대손을 추정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율이 얼마로 되어 있다. 1%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업에 근무하신 분들 누가 편한 거예요? 그냥 세법에 나와 있는 1% 쓰는 게더 편한 거죠. 그래서 1%를 대부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가 입에 붙어 있는 것뿐인 거고요. 시험은 1%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추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을 주면 1, 10을 주면 10. 그거는 회사가 원래 결정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전에 발생했던 거에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그걸 대손 경험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1%로 가정을 세웠더라면,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우리는 얼마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 3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자, 근데 연령 분석법은 우리 아까 학계잔액재산표에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3천만 원을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3천만 원을 30일 이내 채권이 얼마이고, 60일 이내 채권이 얼마이고, 90일 이내 채권이 얼마이고, 자, 그래서 요 부분으로 기준점을 세워서, 여러분 30, 60, 90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점을 회사가 세우는 거고, 그 기준점에 세워서 여기에 채권의 금액들을 파악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악된 금액의 합계는 누구하고 같다? 아까 전체 금액으로 봤던 3천하고는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연령분석법이 더 정확하고 왜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원에 대해서 병과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집단별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연령이란 표현 이거예요, 여러분. 20대 집단, 30대 집단, 40대 집단.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린 무조건 100세 되면 죽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20대 집단은 앞으로 80년을 더살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 나이 때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한 50년 살면 끝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뭐가 나와지는 부분인 거예요? 아, 그 기간에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오래된 채권일수록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30일 경과된 거, 60일 경과된 거, 90일 경과된 거 이렇게 구분을 다 쥐어세라. 그래서 연령대 우리 집단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과 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하시고 각 집단마다 상이한 대손 경험률을 적용해서 계산하겠다. 그럼 3천만 원 중에요. 저희는 30일 이내 채권은 1천만 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요, 대손이 발생된 유효률이 1%밖에 안 되던데요. 근데 저희 60일 이내 채권은 없고요. 90일 이내 채권인데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90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못 받기 시작하는 이 대손 추정률이 너무 많이 높아지던데요? 라면서 5%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3천 원 되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연령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눈 부분. 그래서 지금 계산의 공식을 기억하실 것.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로 가면 이제 회계 처리라고 해서 보충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충법이라는 건 보충하다.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보충 수업 해야 돼요라고 하면
무슨 의미로 쓰셨던 용어이신가요? 보충수업 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게 보충 아니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요만한 물컵이 있는데요. 이 물컵에 실제 제가 필요한 건요 선까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이 채워진 건요 선까지밖에 안 채워졌대요. 그러면 저는 요 부분만큼 무엇하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보다 지금 부족한 내용을 무엇하면 돼요? 채워주면 되죠. 요 부분을 채워서 마무리해 주는 거. 그게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보충법은 내가 뭔가를 계산을 하고 그 금액에서 내 기존 거를 빼서 나오는 형태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 이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라는 부분. 이 설정액이 여러분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에요. 회계 처리. 그리고 얘가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갈 건데요. 자, 요게 회계처리 금액인데, 이 설정액을 보충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결산일의 채권 잔액. 자, 여러분, 결산일의 채권 잔액은 제가 아까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쵸? 그거 알려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결산일의 채권 잔액이다라고 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은 합계 잔액 시산표에 채권 잔액 찾아오시라겠죠? 자, 그 금액에 우리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추정률을 곱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뭐라고 불렀다? 대손 예상액 또는 대손 추정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3천만 원 곱하기 1%,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1%에서 우리는 얼마가? 저희는 3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겠네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 3, 3천만 원에 해당되는 3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재무상태표에 실제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 뭐냐면 여러분, 회사는 한번 설립을 하면 어떻게 하자?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그럼 계속 사업한다라고 하면 저는 19년도 12월 31일에도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저는 1년이 또 경과돼서 2020년도 뭘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 결산해야지. 그래서 12월 31일. 자, 그러면 19년도 12월 31일에 지금 한번 했었을 거고요. 그럼 이때 대손 충당금 얼마 필요하다라고 저는 회계 처리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금년도에도 또뭘 하는 거예요? 또 대손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 뭐냐면 나 전년도에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 쓴 적이 없는데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도 난 적도 없고 파산을 선고받은 적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돈을 떼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돈잘 갖고 있는 거죠. 양질의 거래처 갖고 있는 거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산을 할 때마다 미래에 못 받을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우리는 계속 예상을 하자라고 해서 충당금을 매해마다 설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탑사기처럼 계속 쌓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채권의 잔액은 해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지다 달라지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 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돈이 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2019년도 12월 31일에 벌써 20만 원을 대손 충당금 충당을 해놨었고요. 저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대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쓴 적이 있다 없다?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아, 10만 원만 채워주면 되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 잔액과 결산일의 채권 잔액은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산일의 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나온 이 대손 충당금 30만 원은 실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었을 때 대손 충당금이 또 보일 거예요. 결산이 다 끝난 뒤에. 우리 앞에서 결산하기 전 시산표를 무슨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결산이 끝난 뒤에 시산표를 무슨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산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정 전에 시산표에서는 우리 얼마가 보일 것이다. 요거대로 간다라고 하면요. 20만 원이 보이겠죠? 근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은 내가 예상으로 세워놨던 30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이 금액이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있으면 20만 원 빼주고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빼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20만 원 단서를 드릴 때 전년도에 20만 원이 내가 회계처리 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 대손을 한 번도 발생시킨 적이 없었다,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손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 대손이 발생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에서 충당금 설정법 얘기했을 때 나는 결산할 때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정말 대손이 발생하면 걔랑 정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무엇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금액은 공식처럼 얘기해보면 전기 기말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금액에서 당기에 혹여라도 대손이 확정된 게 있으면 우린 무엇한다? 빼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정된 금액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으로 얘기했죠. 충당금과 우선 상계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얘기하지 않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근데 부도가 났다가 또는 그 회사가 회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시 거래하고 싶다고 와요. 그럼 저도 바보가 아니죠. 예전에 벌써 떼인 돈이 있는데, 그래, 하자, 이런 얘기해요? 야, 옛날 거도 갚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갚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기존에 못 받았던 돈을 무엇 했다? 회수했다. 그럼 무엇 해야 된다? 더하기 해줘야죠. 나못 받는 돈 생겼을 때이 금액에서 뺐다라면 우리는 회수했다라면 다시 더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남은 게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주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양수이면 사실 양수이면 설정이고요. 이 자리가 음수이면요. 우리 환입이라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오해하신 게 뭐냐면 결산일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것만큼만 무엇하자? 채워주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 과거부터 계속 설정을 하면서 매번 오는 거기 때문에 남겨져 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었다라면 빼고 우리는 부족한 것만큼만 설정하자. 오히려 지금 남겨져 있는 충당금 잔액이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자 하는 금액 추정액보다 더 크다라면 오히려 환입도 할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 자리가 음수로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는 설정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면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 원리대로 움직여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이제 회계 처리 부분에 이제 예제가 있을 겁니다. 자, 시험은 여러분 이 예제에 회계상의 거래와 관련돼서 나온 회계처리를 붙여드렸어요. 네, 그 중에 착출입니다. 왜 착출이죠?라고 하신다면 회사마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다양하겠죠. 그 다양성을 다낼수 있거든요. 자,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대손을 예상해 보겠다라는 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채권의 잔액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저희는 매출 채권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아, 상거래? 그럼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속 귀에 딱쟁이가 앉을 만큼 기억을 하고 갑니다. 자, 200만 원이고요. 대손 추정률은 1%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자, 그럼 대손 예상액 또는 추정액은 200만 원 곱하기 우리 대손 추정률 1%를 계산해서 2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설정액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우리 2만 원 위에 있었던 요 금액에서 우리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남겨져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무엇하자? 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원리로 갑니다. 그럼 지금 내용을 요걸 위에다 놓고 여러분, 요런 상황들하고 대비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대손 예상액은 2만 원입니다. 저 뒤에 동그라미 3개 안 할게요, 여러분. 근데 대손 충당금은 지금 현재 0이래요. 없다입니다. 그러면 2만 원에서 뺄수 있는 금액이 0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설정액은 얼마가 돼요? 2만 원입니다라는 거로 결론이 끝나는 거죠. 아, 우리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예상하고 똑같겠네요.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린 차변에 누굴 쓰자? 대손 상각비 2만 원을 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판매비와 누구였다?
관리비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고요. 2만 원을 기입합니다.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대변에 등장하는 요소가 네 가지였어요. 자산이 증가한다. 그럼 아니 자산이 감소한다. 그럼 자산 계정 과목이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 계정 과목이 자본이 증가한다. 계정 과목이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수익 계정 과목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은요. 우리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수익이나 비용도 아닙니다. 얘는 본 계정인 누구요? 왜 우리 매출 채권. 자, 얘가 자산이죠. 그 자산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의 차감 계정 또는 자산에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붙여도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적 차감 계정이다. 평가 차감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부분. 그래서 얘는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수익도 비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본 계정에 따라다니는 계정들. 근데 본 계정을 깎아먹는다? 차감. 본 계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 부가. 또는 가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이런 식의 계정 과목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중 이런 걸 찾으세요라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그런 쪽은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 계정인 걸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우리 대손 예상액과 대손 충당금을 비교했더니 예상액이 더 크다. 자, 우리 아까 예상액 2만 원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학기 전에 기산표에 가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보니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다? 5천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5천 원을 빼겠죠. 자, 그러면 2만 원에서 5천 원을 빼주시면 우리 양수 얼마가 나온다? 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러면 15,000원 양수는 설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회계처리 금액 15,000원 들어왔죠. 자, 그리고 대변엔 자산의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 써주시고 15,000원 기입하셔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대손 예상액과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비교해 봤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신 거냐면, 지금 제가 컵을 열어놓고 봤더니, 이 자리가 23,000원까지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23,000원까지 나물 채워져 있어. 이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금년도 결산을 온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손 충당금 우리 예상을 해보니까 2만 원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충당금 잔액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얼마가 남겨져 있다고 보이더라? 2만 3천 원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현재 무슨 금액까지만 맞춰주셔라? 예상이나 추정액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이거 2만 3천 원까지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자리가 2만 원까지의 높이였다라면 전 여기까지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이 나머지는 넘친다는 거죠? 그럼 넘치면 요 2만 원까지 남겨야 되니까 넘친 것만큼은 무슨 조치하시면 될까요? 환입 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공식대로 움직이면 무슨 부분? 우리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고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환입, 양수가 나오면 설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000원만큼은 환입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분기를 보면 설정했을 때 대변의 대손 충당금 15,000원에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전년도에 23,000원만큼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고 23,000원 처리하고요.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우리 23,000원 회계 처리해 놓은 거죠. 근데 나는 대손 충당금 얼마만 필요하다? 2만 원. 그럼 충당금 너무 넘치니까 우리 대변에 있었던 충당금 어느 변으로 보내서 없애시면 돼요.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면 되죠. 상계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000원은.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대변에 누굴 쓸 거냐라는 부분. 자, 여러분, 대손상각비는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어디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다. 우린 지금 현재 누구를 기준으로 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다? 매출 채권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 상각 비로 갑니다. 기타 채권과 관련된 우리 대손 설정은 기타 이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비용은 수익은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수익은 크게 나누면 무슨 수익과 무슨 수익이 있고, 영업적인 수익이 있고, 영업적인 수익은 매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업적이지 않은 우리 영업 외 수익이 있었죠. 자, 비용에 갑니다. 비용에 가면 비용은 크게 나누면 우린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부분? 영업적인 비용, 그리고 영업적이지 않는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있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영업과 영업외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 비용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 영업비용은 다시 누구와 누구로 나눴었냐면 매출 원가가 있었고, 설마 이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내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초 수업 때 했던 거죠. 구조 그림 계속 그리라고 하면서 매출 원가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었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던 부분이 너무 넘쳐서 환입을 하고 싶대요. 자, 환입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 영업비용으로 잡았던 거 다시 들어올 땐 영업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영업수익은 뭐밖에 없다고요? 매출액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출액과 대응되는 아이는 매출 원가인 거잖아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디로 가냐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입되는 것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성격을 찾아가려고 보니 이쪽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액에는. 얘는 수익 계정에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나왔어?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그냥 음수 처리해. 이 자리에 음수 나오게끔 하고 끝내. 부로 처리하고 끝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로 처리한다. 했어요? 어디서요? 앞에 기초 수업에서. 무슨 부분?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게 영 수업할 때마다 그놈의 재무제표 작성,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계속 나오죠? 우리 무슨 부분이 있었다? 환급금에 표시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계정인 부로 표시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이거 어려우세요. 뒤에 수업하시면 다시 나와요.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셔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흘려 들으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흘려 들을 수 없다는 얘기세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수익 계정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맞댕되는 계정이 없어요. 왜냐면 매출액의 대응 계정은 매출 원가란 말이에요. 그럼 판관비가 매출액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해라? 환입됐어?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 지금 없애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슨 계정으로 쓰자? 차감 계정으로 쓰자. 차감이란 얘기는 부로 표시하고 끝내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도 재밌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할까요? 기타 채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기타 채권이면 여기 대손상각비 앞에 누가 붙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판관비였다, 영업의 비용이었다, 영업의 비용이었다. 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환입 조치해야 돼? 영업의 비용 맞은편에 누가 있다? 영업의 수익이 있죠. 그러면 내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다시 들어올 때 뭐로 처리하면 돼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맞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얘를 자꾸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의 분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서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자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취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업 비용이었던 부분을 환입하면 당연히 영업 수익이었던 거하고 대응돼야 되는 거고, 영업의 비용에 대한 부분에 환입이 되면 영업의 수익하고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식의 관점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예제 박스 보시면 이 부분은요 왜 드린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 연령분석법하고 채권전액 비율법으로 설정하는 두 가지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드린 예제예요. 자, 기말 매출 채권 4천만 원에 대해서 연령분석법과 그리고
그리고 채권자의 비율법으로 뭘 해달라, 대손을 추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추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대손 추정률, 누구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비율법에 대해서는 추정률 15%. 아니, 무슨 위험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상당히 높네요. 어찌됐든, 롬 만들기 나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15%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하기 전, 합계 전에 시산표를 들어가서 보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연령 분석법은 연령별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과 일수별로 채권에 대한 금액을 우리 다 분리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하 채권은 31일 경과 60일 이하 채권은 500. 자, 61일 경과 우리 180일 이하는 500. 그리고 180일 이상은 우리 1000만 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2000 그리고 500, 500, 1000 더하면 여러분 이 금액은 아까 기말 매출 채권 얼마가 있었다? 4000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요 4천하고 이 채권의 연령별로 나누는 금액이 한번 항상 같아야 돼요. 그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천이고요. 그리고 30일 이하부터 180일 이상까지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대손에 대한 추정률을 가서 봤더니 추정 대손률을 봤더니 1%, 3%, 10%, 20%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회수 가능률로 줄 때도 있어요. 이 대손에 대한 추정률 또는 추정 대손율, 대손 추정률 다 같은 말인데요. 자, 이렇게 주지 않고요. 그냥 요 자리에 들어갈 때 회수 가능률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이제 함정을 아예 깊이 판 거죠. 그러면 회수 가능률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율을 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추정 대손율 또는 대손 추정률을 계산할 땐1 마이너스 회수 가능률을 해주면 우리는 추정 대손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수 가능률을 줬는지 아니면 추정 대손율 또는 대손 추정률을 줬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연령 분석법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요. 연령 분석법은 30일 이하인 매출 채권 2천만 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은 지금 현재 1%입니다. 그래서 추정 대손율을 1% 곱하시면 우리 20만 원이 추정액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500만 원 곱하기 3% 하시면 얘는 15만 원이 나오네요. 자, 181일까지 들어오는 채권 500만 원에 대해서 10%를 곱해 주시면 우리 50만 원이고요.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20% 곱해 주시면 2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령분석법이라는 건 우리 경과 일수별로 채권의 금액을 각각 분리시켜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대손 추정을 해달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손 추정액은 우리 20만 원에 15만 원, 35만 원, 35만 원에 50만 원 더하면 85만 원, 200만 원 더하니까 285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 대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린 추정은 계산이 됐고요. 설정액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우리 필요하다라고 했던 대손 추정액에서 우리 결산하기 전에 합계 전에 시산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85만 원 마이너스 우리 100만 원 하시면 185만 원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되겠죠. 그래서 추정액 255만 원은 재무상태표 우리 채권을 열었을 때이 금액이 일단 보여줘야 되고요.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손익계산서에 갔을 때 대손 상각비가 185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제가 올바른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 결산을 잘 했다. 이렇게 얘기가 보여집니다. 제가 말하는 결산은 그냥 결산 수정 붕괴만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채권잔액 비율법은 조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지고 있었던 채권 얼마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추정률 15%를 곧바로 곱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15% 하면 6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600만 원 마이너스 우리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 원을 빼서 500만 원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반드시 채권잔액 비율법과
그리고 연령 분석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조금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손 예상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 팁박스를 좀 보겠습니다. 팁박스 교재 51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 자, 우리 미수금 등과 관련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는 무엇으로 가셔라? 기타 채권과 관련된 건 기타의 대손상각비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라. 자, 그리고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나온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회수라는 건 여러분, 우리 환입됐습니다라는 부분. 자, 그렇다라면 우린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써라. 그런데 계정 과목의 분류는 어디로 속한다? 영업의 수익에 있는 대손충당금 환입을 써야 합니다. 자,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뭐가 된다?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부로 표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치에 대한 반대편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의 금액, 결론적으로 자금계정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은 영업의 수익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이 들어갑니다. 다르다는 거꼭 숙지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공시. 자, 재무상태표 공시는 여러분, 우리 대손충당금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본계정에 따라다니는 계정들이다. 그런 계정을 우리는 차감 계정 또는 부가 계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 해당이 되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무엇하셔라? 공시하셔라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를 공시한으로 써놨을까요? 여러분, 공시함이라고 쓰고 싶었는데요. 제가 오타 냈네요. 그래서 공시함 또는 공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재무상태표를 가져와서 보면요. 우리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추정액이, 여러분 이게 추정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 200만 원은 채권에 뭐가 되고요? 채권에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잔액이 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우리 대손추정액 또는 대손예상액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무제표 표시할 때 여러분, 음수의 성격을 갖는다, 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면, 숫자 앞에요, 가로, 숫자 뒤에 가로, 이렇게 가로를 치면, 아,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우리 실제 외상매출금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198만 원이 된다.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우리는 차감적 평가 계정 또는 우리 차감 계정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그런 계정들은 프로그램 구입할 때 개발자들이 어떻게 맞춰놓느냐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다. 그럼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요 계정에 플러스 2를 해요, 여러분. 계정 과목에 자기들이 만들 때 우리가 플러스 2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몇 번으로 벌써 만들어져 있다? 우리 109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110번은 바드럼이거든요. 그럼 바드럼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몇 번일까요? 111번이요. 미수금은 120번이에요. 그럼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21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엮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바로 뒤에다가 플러스 2대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용화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만 원은 내가 아직 못 받은 채권에서 못 받을 위험성을 뺀 금액을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외상매출금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이라서 못 받을 위험성 있는 금액을 추정해서 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순실현 가액이라고도 해요. 또는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실현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 그럼 대손충당금을 빼고 나와져 있는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대손충당금 예상을 세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대손이 발생됐다라는 거 가보도록 할게요. 나 정말 못 받는 돈이 생겼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되었다. 대손이 확정되었다. 자, 그래서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파산이 있더라. 또는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됐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유 등에 의해서
나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됐어. 우리 못 받게 되는 걸 대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는 회수, 불능 채권이 생겼다라고 하겠죠? 그럼 무엇하셔라? 뭐 결산할 때마다 미래에 못 받을 위험성에 대해서 수익 비용에 대한 대응을 맞춰주기 위해서 너 충당금 설정하지 않았니? 네, 해놨어요. 그러면 그 충당금과 무엇해라? 아, 우선상계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선상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어디 가야 확인이 편하다? 합계전액 시산표요. 그래서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서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계처리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계를 합니다. 그런데 넉넉할 수도 있지만 충당금이 부족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한 금액은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기에 비용 처리를 해라. 다만 이 비용 처리할 때도 꼭 누굴 따져라? 매출 채권인지 기타 채권인지. 그래서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해당이 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유함정을 또 파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손이 발생하였다. 대손이 확정되었다. 나는 가지고 있었던 외상 매출금 중 2만 원이 거래처 무엇으로 인하여?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 채권이 발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못 받는 돈 2만 원 생겼어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생된 시점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자, 대손금은 현재 2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확인해 보니 3만 원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당금이 넉넉하죠? 네, 충분하네요. 그럼 여러분, 그냥 우선상계로 끝나는 거죠. 부족했을 때만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요. 대부분 이 금액이 3만 원을 2, 3만 원을 회계 처리하나요? 물어보시는데 못 받게 된 돈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누가 없어질 것이다.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2만 원 회수 불능으로 인해서 우린 이거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대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기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써주시고요. 차변엔 대손 충당금 2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거 회계 처리하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남을까요, 여러분? 만원 남겠죠. 3만 원에서 2만 원 뺐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3만 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조건에 이제 상황만 바꿔가는 거예요. 자, 지금 외상 매출금 아까 2만 원 파산됐다라는 얘기 했고요. 자, 이 2만 원이 못 받게 됐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을 봤더니 얼마가 있다? 만 원이 있다. 그래서 대손금은 못 받게 된 돈은 2만 원인데 나는 대손 충당금은 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만 원 먼저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 우린 대손 충당금과 무엇하셔라? 우선상계하세요. 우선상계합니다. 얼마요? 만 원. 그리고 부족한 것만큼은 우리 당기에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족했던 금액이 지금 고민하실 게 뭐다? 우리 상거래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면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이다. 상거래 이외에 해당되는 채권이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셔라. 자, 그다음 회계상거래. 자, 우리 대손금은 2만 원이고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충당금이 우리 0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없어지는 돈 2만 원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우선상계할 돈이 없단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부족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 전체를 무엇 하시면 된다?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걸쓸 수도 있겠죠. 기타 채권이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손이 발생됐다는 거 했을 때 대손 충당금과 우선상계 하시고요.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시면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중에 적정한 거 찾아 쓰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우선상계 하시고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는 어느 변에 쓰는 걸 확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변의 계정 과목 뭐가 저다 쓸 겁니까? 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대변은 못 받게 된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은 나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바드럼 부도났대요. 바드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아, 우리 미수금 돈 띄었어요. 미수금. 그래서 대변은 못 받게 된 채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변은 그걸 그대로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누구를 쓰는 게 맞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손의 발생또는 확정은 우리 차변에 계정 과목 쓰는 걸 확정지어주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대손 채권의 회수라는 걸 가볼게요. 자, 여러분 대손 채권의 회수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희박이에요? 아니, 부도난 회사가 다시 회생해서 사업을 하겠대요. 근데 드물어요. 그리고 그분들 참 야박한 게 뭐냐면, 아니, 나한테 외상을 사가고 돈 떼었잖아요. 난돈 달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 부도 터트려놓고 저 멀리 가서 또 사업한대. 야, 나한테 돈도 안 줬는데? 근데 어디 어디서 한대. 이렇게 소문이 돌잖아요. 업종 간의 소문들이 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뭘 할까요? 정말 큰 돈이면 쫓아가야죠. 사업을 하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그러면 부도 내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법으로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열심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못 받은 돈이 있었을 때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까지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이죠. 시험은 참 부도도 잘 나고요. 참 돈도 다시 잘 받아요. 근데 그게 시험이겠죠. 그래서 실무자든 이 사본 얘기를 하면 다 웃습니다. 아니, 언제 돈 받을 수 있는데? 야, 돈이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희박이에요. 그런데 회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배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대손 채권이 발생이 돼서 대손 처리했던 부분에 돈이 다시 회수하게 되면 우린 무엇해야 한다? 얘는 대변에 누구를 써야 합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회수잖아요. 회수는 차변에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요. 돈이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은 돈 받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누구 쓸 건데? 아, 그거 전기에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정리했던 거든, 당기 상반기 정리했던 거든 신경 쓰지 마. 너가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는지 신경 쓰지 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돈을 못 받게 됐을 때요. 어떤 경우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썼고요. 어떤 경우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썼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그냥 대손충당금만 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손했던 2만 원을 난돈 받게 됐어요. 라고 하면 내가 회계처리를 언제 했는지, 어떤 회계처리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에 발생된 대손이든, 당기에 발생된 대손이든, 구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든,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든, 또는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가 같이 나왔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대변은 누구를 증가시키고 끝내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 끝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관련된이라는 표현까지 쓰냐면 외상매출금 회수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상매출금 몇 번? 108번. 그럼 대손 충당금 몇 번? 109번. 자, 받으러 온몇 번? 110번. 대손 충당금은 111번. 그렇다면 내가 외상매출금 회수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109번을 썼어야 됐고 바드럼을 회수했어요. 그럼 바드럼과 관련된 누구를? 111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대손충당금은 관련된 코드를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거를 회수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얘기했던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대변에 무조건 대손충당금을 기입해서 증가시키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2만 원, 보통예금으로 무엇 되었다? 입금되었다. 이런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입금됐으니까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자산의 증가 요소는 차변에 써야 되고 그 요소의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었던 거죠. 그럼 차변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회수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존에 무슨 회계 처리했는지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대변에 누구 쓰라고요? 대손, 충당금. 근데 여기 힌트 줬죠?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거였어요? 라는 부분. 그러면 프로그램적인 얘기를 여기서 알려드리면 나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더라. 그럼 대손충당금 몇 번으로 꼭 써야 한다? 109번 쓰셔야 합니다. 그것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변은 대손충당금을 쓰게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대손은 지금 보면 대손이라는 부분을 무엇 하시고 예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실제 대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대손 발생됐던 거 다시 받았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손에 대한 설정 또는 추정하는 건 해마다 매해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그 충당금을 항상 고려하면서 무엇한다? 설정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인데 지금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 있으면 20만 원만 추가 설정해라. 우리는 필요한 게 30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50만 원이 있다? 그럼 20만 원을 환입 조치 해줘라. 이런 식의 원리로 해마다 매번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설정, 그건 결산 문제. 그리고 기중에는 무슨 일이 있다? 나 진짜 못 받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차변에 누굴 써라? 우리 전년도에 설정해서 갖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과 우선 관계 하셔라.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써라. 회수하면 뭐로 가셔라? 회수하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쓰셔라.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 기억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은 이론식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시험에 3, 4번 정도 출제하면 거의 100% 출제로 아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돼서 우리 매출 채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타 채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